아, 네, 2교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. 근데 이제 뭐 2교시는 매일 쓰기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근데 일단 문제를 제가 먼저 보면, 문제 이 부분은 1단락에 꼭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총, 3개 같네요.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 저해 요인과 현재 분야별 활용 사례, 그 다음에 창조 경제 촉매 조정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성화 전략. 그러면 요 부분 전체는 목차에 꼭 들어가야 되고, 3단락. 3단락 먼저 목차를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 저해 요인과 현재 분야별 활용 사례가 2단락이 되겠네요. 그럼 이거 물어본 걸 정확하게 답했는지 먼저 제가 답안지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. 제가 일단 점수는 14점을 드렸어요. 이제 왜 14점밖에 안 나왔느냐.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요가 나왔죠? 일단 정의가 누락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, 우리 이 문제에 보면, 초연결 사회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여기도 신성장 동력만 쓰는 게 아니라 초연결 사회라는 명시를 꼭 써줌으로써 계속 물어본 문제에 얼라인먼트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밑에 여기는 물론 썼지만 여기도 표시를 해주시고요. 정의가 누락된 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. 그 다음에 2단락의 대목차,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별 활용 사례, 이러면 물어본 게두 개인데 확산 저해 요인과 활용 사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. 확산 저해 요인과 활용 사례, 활용 사례와 확산 저해 요인 이렇게 전체 목차를 반드시 따줘야만 합니다. 공간은 충분해요. 그러면 가 단락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사례인데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포맷이 안 좋고요. 안 좋고, 굉장히 좀 전문가스럽지가 못하지요. 그리고, 의료 분야와 다음 장에 나오는 의료 분야 외라고 한 게, 이게 상당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료 분야 한정 짓지 말고, 가나를 합쳐서 표 하나에다가 분야를 3개 정도를 나열한 다음에, 그 활용 사례를 쓰시는 게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. 지금 이 방법은 안 좋아요. 그리고, 굳이 의료에 너무 집중되었고, 또 의료 분야 외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의료에 너무 집중된 느낌을 주잖아요. 그건 안 좋은 표현법이다.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디지털 확산 저해 요인도 기술 또는 기술 외라고 썼는데 이런 분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런 분류 쓰시면 안 돼요. 이런 건 점수가 높이 받기 힘들고요. 그 다음에 창조경제 촉매조로서의 활성화 전략이라고 풀로 목차를 따줘야지만 계속 문제 얼라인먼트 되는 느낌을 줄수 있어서 목차는 그렇게 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지금 비즈니스 관점, 기술 관점이라고 나열했는데 이게 과연 창조경제 촉매조로서 이두개 관점만 맞냐는 거죠. 출제자가 창조경제 촉매조라고 꼭 명시했기 때문에 창조경제 촉매조의 그 범위를 왜 관점을 두 개밖에 안 쓰는지에 대한 정의가 상단 부분에 좀 있어야 됩니다. 그 부분까지 보완해 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